네, 이제 1981년에 태어나신 신유년생 닭띠분들의 2020년 경자년 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것은 생년월일 생시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사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역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생년월일이 필요 없어요. 네, 혹시 모르시고 저기 댓글에 왜 그런 거 없냐 적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주역점입니다. 예, 언제나 그렇듯이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만 봐주세요. 네, 우선은 좀 적을게요. 네, 산압이 초요가 나왔고요. 이제 해석을 해드릴 텐데. 지금 제가 보는 띠가 신유년생입니다. 81년. 네, 그리고 택산암이 나왔거든요. 우선은 지금 각각 괴가 뭐가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 주역점을 찾는데, 첫 번째는 산압이 초요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산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아래에 태양이 놓여 있고 위에는 물상이 어떤 개념으로 멈춰져 있는 산을 뜻해요. 굉장히 찬란하게 2020년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 시기가 예, 제일 밑에 있는 효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단 융단은 아니더라도 이 비단 융단이 시작되는 제일 끝에 서서 스타트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층 건물에 살기는 어렵지만 이제 막 입주 단계에 있는 것과 같은 위치고요. 81년생 분들은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걸로 변화가 되냐면 본인이 그냥 연예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공인의 입장과 똑같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올수 있는 아주 좋은 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멀리 아주 높이 오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좋은 해라고 볼수 있어요. 어쨌든 산압이와 이 택산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산압에서 택산암으로 바뀌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택산암 자체는 굉장히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죠 이제 바뀌게 되면은 2020년 경자년은 굉장히 매력적인 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의 흐름을 볼 텐데 좀 치울게요. 네, 제가 보는 것은 약식으로 지금 주역점을 쳤고요. 네, 요 주역 타로 카드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괴를 중심으로 보는 거라서 네,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예쁘죠? 이거는 타워 오라클이라고 하고, 요거 하얀색 바탕으로 된 것은 아이칭 혹은 이칭이라고 하는 주역 타로 카드예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섯 장씩 제가 뽑을 겁니다. 2020년 신유년생 닭띠분들, 그러니까 81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다섯, 그리고 여섯. 여섯 장 뽑았고요.
이제 핸드폰이 좀잘 움직이는 편이라서 제가 조심조심 좀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마이크 선이 좀 길어서. 자, 이제 또 타오 오라클 카드를 가지고 그림 되게 예쁘죠? 여섯 장 뽑겠습니다. 네, 이제 다 뽑았고요. 12달이니까 이걸로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 나왔어요. 자, 저는 절기로 보거든요. 예, 사주를 중심으로 보던 사람이라 양력 1월 달부터 시작하지는 않고요. 양력 이제 2월 달이에요. 양력 2월 달부터 스타트합니다. 입춘 지나서부터 진짜 한 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뽑았어요. 택천계라고 해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요. 2월 초에서 3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본인이 뭔가 결정을 중대한 걸 하실 것 같아요. 해외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 직장은 나하고 맞지 않아 라고 연초에 결정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결심을 하신다는 의미가 좀 강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조직을 떠난다거나, 그래서 떠나서 이직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신다거나,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결정 안에는 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연인과 헤어진다거나, 이런 아주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초에서 4월 초로 들어가는 두 번째 개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뒷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건데, 소축은 소는 작을 소자를 써요. 근데 풍천소축이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나아갈 때 어떤 큰 장애물은 없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도와주는 형국은 아니에요. 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점성술로 말하면 토성 개념처럼 그런 거거든요. 본인을 좀더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시련을 겪게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풍천이니까 밑에는 하늘이 들어있어요. 하늘이 백그라운드로 지금 기초로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 3월 초에서 4월 초, 그러니까 경칩 지나서 4월 초겠죠. 식목일 전후까지일 텐데, 이때쯤에는 아마 만약 이직을 결심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이직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라든가 기존 회사에서 어떤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새 회사로 가는 과정 자체가 녹록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겠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달이 어떤 대체적인 흐름이다라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십시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변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러면 2월달, 3월달 했고 이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입니다. 어린이날까지일 것 같은데요. 4월달은 어떤 달인가요? 보통 공휴일이 좀 적고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바쁘고 다사다난한 달이잖아요. 이때는 위에는 땅권을 뜻하고요. 밑에는 바다를 뜻하는 택을 얘기를 하네요. 지택님이라고 하는 괘인데, 아마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어떤 이사라던가 어떤 조직에 합류하시기를 원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때가 4월 달에서 5월 초예요. 4월 초부터 5월 초 사이에 해당하는 한달 동안 목표를 이루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직을 하신다는 거죠. 이직을 목표로 작년부터 달리신 분이 계시다면 이때 크게 조직을 옮기실 수가 있을 것이고, 작은 조직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조직으로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6월 초까지예요.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요. 요거는 뭐라고 올렸네요? 그러면 위에 거는 산이고 아래쪽에는
레라고 해요. 이게 천둥번개를 뜻하거든요. 산내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목표를 전달이 이뤘잖아요. 네, 이 자리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실적이 생겨요. 아니면 아주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고분분투했었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조직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이제 승진을 하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목표로 했던 어떤 포지션인데 그 포지션에 올라가게 된 굉장히 일적으로는 좋은 부분이죠. 전 축하드리고 싶어요. 5월에서 6월 초, 아마 어린이날 지나서 예정된 일 같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축하를 받을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6월 한 달이에요. 이때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인데 본인이 하시는 일 자체가 방향성이 굉장히 높고 사회를 위한 방향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하시는 일은 굉장히 추진력을 얻게 되실 거고요. 혹시라도 일이 힘드시더라도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적으로 많은 도움이 들어올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7월 초에서 8월 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를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주변에 가까운 분들과의 이슈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풍화가인은 멀리 있는 사람들 챙기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 내 팀원들, 내 가족들, 내 연인, 내 아이들,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하는 달이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8월입니다. 8월에서 9월 초에 해당하는 괴를 제가 좀 들고 왔는데, 금붕어 그림이 이렇게 막 들어있잖아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위에 거는 술을 뜻하고 물, 밑에 거는 지를 뜻합니다. 네. 수지부인가요? 한번 볼까요? 그림이 좀 다른데. 아, 수지 비예요. 제가 한자를 잘 얘기를 잘못했네요. 수지 비라고 하는 괴고요. 이거는 혼자서 일하는 달이 아니고 이때 8월 달은 어차피 휴가철이긴 한데 좀 경쟁을 하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홀딩 투게더라고 적혀 있고 유니언 결합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일을 하는 달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터디 모임을 좀 많이 다니신다거나 회사 안에서도 뭉쳐서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실적을 가을까지 내야만 하는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에서 10월 초에는 화택규라고 하는 괴인데요. 이때는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일을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 가까이 있는 사업 파트너나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하고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사실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연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에게 보인 태도와는 다르게 다른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고요. 항상 약간 거리를 두고 본인 입장에서, 본인 중심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세요. 자, 그럼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에서 11월 초 같은 경우는 이게 위에가 천이고요. 밑에가 화거든요.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괴인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혼자서 광야에서 외롭게 일하시고 광야에서 외롭게 사랑하셨던 분들은 드디어 본인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걸 이제 애정운으로도 바꿔서 보게 되면은 천화동인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 친구로라도 먼저 들어올 수가 있고 또내 눈에 들어오는 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끈끈한 관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관계입니다. 동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적으로 잘 맞는 궁합이고요. 회사에서도 나 혼자서 고군분투했었던 분들이라면 같이 일하는 팀원이나 내가 가르쳐야 하는 아래 직원이 들어올 수 있는 달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로 넘어갔죠.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흐름인데, 위에 것은 산이고요. 아래 것은 택. 택은 호수이면서 바다를 뜻합니다. 네, 이 괴는 산택손이라고 저가 읽어요. 저희들이 읽는 게 산택손인데, 산택손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혹은 정신에너지, 모두 물질적인 에너지들이 다 줄어드는 달입니다. 손해를 보는 그 손이에요. 손괴손인데 많이 다운됩니다. 예, 그동안 1년 동안 쭉 달려오셨는데 여기서 약간 주춤할 수가 있어요.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혹은 대인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필을 잘 못한다거나 왕따를 당한다거나 외면을 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요거는 풍화가인인데요. 아까 제가 여기 7월 달에 보시면 풍화가인은 그림을 다른 걸로 한번 뽑았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같은 거예요. 그림만 다를 뿐이지. 12월은 어차피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풍화가인이 같이 나온 것은 가족만 뜻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내 주변 사람, 내 친구들, 이런 주변인들과 굉장히 많이 엮이고, 그 사람들 챙겨야 하는, 또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또 많이 받는 한 달입니다. 뭔가 행사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런 분들과 굉장히 잘 엮이실 것 같아요. 외국인 운도 들어오고요. 예, 이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내 곁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으로 이렇게 내가 흡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은 미팅도 많이 하시지만 데이트 약속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연한 만남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지나서 이제 1월입니다. 양력으로는 사실 2021년도가 되죠. 1월부터 2월 초, 입춘 바로 전까지인데, 이때는 건이천이 나왔습니다. 건이천은 이제 효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일단 건이천 자체는 여섯 마리의 용이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그동안 전혀 뭐 사무직이라든가 뭐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창작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스스로 뭔가 해야만 하는, 나한테 키가 주어지는,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자체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직장 생활 자체를 정리를 하시고 이때부터 웹소설이라던가 작가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조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시라면 이때는 독립을 하셔서 드디어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드디어 스타트를 하시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고요. 이제 또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요. 예, 방금 거는 흐름만 봤고요. 간단하게. 네, 조언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81년생 분들입니다. 닭띠고요. 닭띠들은 성견지명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촉이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너무 움츠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조언 카드는요.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인데, 천산돈 자체는 움츠러 들어있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호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이렇게 자신감 떨어진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요것은 화천대유거든요. 본인이 하시는 일이 공공의 어떤 이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드릴 부분은 열정입니다. 뇌지혜라고 하는 괴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천둥번개가 땅 위에서 우르르깡깡 우르르깡깡 하고 있는 괴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열정이 있어야만 당연히 이 일에 대한 흥미도 생기는 거고 본인의 삶에 대한 애착도 강해지는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지금 열어봤고요. 1년의 흐름을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올해는 제가 처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멀리 뻗어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딱 레드카펫 딱 출발선에 있는 것과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본인의 행동으로부터 파생되는 영향이 굉장히 큰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결혼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인연을 끌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던 어떤 꿈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조직에서 드디어 탈출을 하셔서 사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아주 멋진 해가 되실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개인적인 과외나 그룹 과외는 제 밴드나 네이버 카페 중심으로 링크 아래쪽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도 제 운세 보시는 분들은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닭대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